불러주세요. 우리 셀럽분들 행복해져라.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. 시편 118장 24절 말씀입니다. 너희 인생에서 오늘 하루는 내가 준 귀한 선물이다. 이날을 보물처럼 여기고 기도하며 우선순위를 정해라. 네 앞에 펼쳐진 하루를 미리 점검하면서 내 얼굴을 구하렴.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분별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마. 내 뜻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며 네 걸음을 인도하는 지침으로 삼아라. 이렇게 날마다 연습하면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할 때 좋은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. 하루를 마칠 때에는 오늘 네가 한 일들에 대해 그리고 아직 하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도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거다.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나를 초대해다오. 도와주세요 주님과 같은 아주 짧은 기도만으로도 나는 네 일과 참여시키는데 충분하다. 너에게 내가 끊임없이 필요함을 인정할 때 나는 무척 기쁘단다. 나는 네가 네 부족함을 기뻐하면 좋겠구나. 내 찬란한 임재로 너를 이어주는 강력한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이란다. 누군가를 의지하며 사는 삶은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지. 그럼에도 그것은 내 임재의 영광을 기쁘게 누릴 수 있는 복된 길이란다. 아멘. 자, 함께 읽어보세요. 대상 16장 10절에서 11절 말씀. 대상이 뭐지?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. 유는 뭐예요? 유 1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. 아멘. 도와주세요 주님. 아멘. 뭔지 잘 이해는 안 가지만 아멘.